중국이 내수를 가지고 중국 경제를 뒷받침한다. 굉장히 그 리스크가 좀 크다. 중국 입장에서는 기업을 제재한다는 것은 그런 정치인들, 공산당의 돈줄을 때리는 겁니다. 근데 홍콩을 때리게 되면 중국의 역시 금융산업, 그것도 공산당과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미국이 지금 반도체 자립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하면은 정말 세계 최강대국이죠. 군사력 면에서도 그렇고. 근데 잠깐 그 대만 해협에서의 전쟁 이야기 하셨는데, 이게 미국의 어떤 연구소, 싱크탱크 연구소인지 국방연구소인지 어디서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네네. 미국이 지는 걸로 중국에 그렇게 나왔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네네. 미국이 중국을 두려워하는 요소가 또 두 가지 있다 책에서도 말씀하셔서 네네. 그게 갑자기 떠오르네요. 시뮬레이션, 미국 뭐 이제 국방연구소라든지 여러 이제 싱크탱크에서 하는 시뮬레이션 좀 각각 다릅니다. 뭐 어떤 데는 이긴다고 나오고 어떤 데는 진다고 나오는데, 뭐 그건 일단 전쟁을 해봐야 그 얘기는 그렇죠. 결국 만만치 않다는 그렇죠. 얘기네, 만만치 서로.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제압할 수 없다. 뭐 이제 그런 거죠. 뭐 사실 미국이,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우크라이나를 쉽게 제압할 수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거고요. 그걸 제외하고 이제 미국이, 제가 이제 책에서 중국을 두려워하는 두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제가 우리가 얘기를 나눈 대로 중국과 군사전쟁을 벌이기에는 미국이 피해가 막대하다.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그래서 먼저 선제적으로 군사공격은 못한다. 네. 그리고 만약에 우발적으로 국지전이 벌어지더라도 확전을 가지 않을 것이다. 최대한. 네. 왜냐하면 중국과 군사전쟁을 벌이면 중국도 피해를 많이 보겠지만 미국이 받는 피해는 상당하거든요. 미국의 피해도 경제적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그것도 우리가 잘 그 인식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것도 미국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다. 라는 거고요. 겉으로 표현하지만. 그리고 이제 겉으로 표현하는 것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이지 않습니까? 미래의 산업의 어떤 주도권을 중국에게 뺏길 수 있다. 라는 거죠.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패권을, 미국의 패권을 가져가서 지원이 되는 것은 미국의 일부 학자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에서는 사실 정치적인 어떤 그 명분이나 함의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사실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중국에 뺏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와닿는 위협이다, 두려움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게는 여러 가지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미국이 파악한 중국의 약점은 뭘까요?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중국의 약점은 피크 차이나죠. 네, 그거는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내부에서도 시진핑도 알고 있는 중국의 약점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인구 성장이 멈추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앞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계속 하락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규모가 커지면 성장률은 떨어져야 되죠. 안 그렇고 규모가 계속 커지는데도 성장률을 계속 유지하면 굉장히 심각한 버블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큰 크래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0%에서 8%, 8%에서 6%, 6%에서 5%, 5%에서 4% 떨어지는 것은 정상이다. 그건 위기 상황이 아니라. 그렇죠. 그건 정상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오히려 중국의 성장률이 뭐 지금 5%지만 뭐 6%, 7% 혹은 8%로 다시 복귀해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위험한 시나리오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요소가 있고, 또 하나는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중국의 고령화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 고령화, 특별히 이제 초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보다 앞서서 초고령화된 나라가 일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속도도, 일본은 유럽 선진국들의 고령화보다 빨랐거든요. 네. 우리는 그 일본보다 빠르고요. 왜냐하면 압축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은 우리보다 압축 성장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이제 과거부터 뭐라 했냐면 우리보다 초고령화 속도 훨씬 더 빠를 것이다. 그리고 규모도 크죠. 왜냐하면 그렇죠. 규모가 크니까.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의 가장 위험한 걸 두 가지를 들으라면, 하나는 부의 불균형 분배입니다. 네. 특히
이 밀접한 생활 관련된 이 집과 관련된 부동산과 관련된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에 의해서 서민들은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우리나라 MZ 세대들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허탈감을 느끼는 것 그 이상인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중국은 규모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상대적 박탈감을 심각하게 느끼는 그 규모도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죠. 네. 뭐 2억, 3억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이 떨어지면 이제 중산층이 점점 줄게 되거든요. 이런 현상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초고령화 굉장히 심한데 초고령화도 굉장히 빠르지만 동시에 규모도 굉장히 커집니다. 네.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뭐 3배, 4배 될 정도로 커지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노인 인구가 커지고 그다음 평균 수명 연장되면 이들을 누가 부양해야 되느냐?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의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거는 중국 정부의 어떤 부채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사회 복지에 대한 어떤 부담 이런 것들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진핑 정부의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이슈들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내부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고민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미국이 바라보고 있는 중국의 가장 중요한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중국 정부도 내수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지난 작년이죠. 그 플랫폼 기업들이라든가 돈을 잘 벌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규제하면서 부의 분배를 위한 어떤 정책들.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라고 욕을 했습니다만. 결국 그게 중국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걸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내수를 키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하나 알아야 되거든요. 내수를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수를 키우는 가장 건전한 방법은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서 근로자의 임금을 높여줘야 되죠. 그리고 고용도 계속 지속해줘야 되고 확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근로자들이 자기가 월급도 오르고 그다음에 고용도 안정돼서 그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수가 커지는 겁니다. 만약 이걸 하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가 이러한 구조, 건전한 구조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제조업을 상당 수준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제조업이. 그렇죠. 왜냐하면 제조업 유럽의 사례를 보면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제조업 없이 관광으로만 어떤 내수를 근로소득을 높이는 부분은 경제적인 어떤 그 흐름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이지 못하죠.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업만 갖는 거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제조업이 전체 비중을 줄더라도 어떤 일정 수준이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이 이것을 기반으로 수출하는 기업 혹은 제조업 뭐 이러한 기업들이 안정적이 돼서 거기에 속한 근로자들이 임금이 높아지고 고용이 많아져서 그들이 돈을 써서 그 돈으로 서비스업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하이어라키 구조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트랜지션 하는데. 중국은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내수시장을 키우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자산시장을 키우는 겁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임금은 오르지 않는데 혹은 일자리는 불안해지는데 내가 계속해서 소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로소득, 소득 효과가 줄어드니까 자산 효과를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산 주식이 뛰고 내가 산 부동산이 뛰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산 효과에서 만들어진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하게 만들어야 되죠.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급격하게 이걸 바꾸게 되면 전자보다는 후자의 의존이 커지게 됩니다. 네. 그게 대표적으로 1990년대 일본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자산시장이 커지게 되면 이제 충격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죠. 중국도 사실은 엄밀히 보면 그 효과가 지금 커요. 네. 그래서 중국이 내수를 가지고 중국 경제를 뒷받침한다, 밀고 간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그 리스크가 좀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하여튼 그런 내부적인 문제도 물론 그렇게 있습니다만, 네네. 그 우리 전 세계의 아마 모든 그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는 게 금융. 네네. 사실 미국의 가장 큰 무기가 금융이잖아요.
또 중국이 취약한 부분이 금융이고 그래서 이 금융 공격이 시작이 되지 않겠냐. 네네네. 네, 그게 홍콩서부터 시작해서 책에서도 좀 다루고 있습니다만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거는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이제 중국을 흔드는 방법이 이제 이 내부적 문제를 가지고 계속 그 어떤 흔드는 방법이 아까 있고 아까 내부적인 이제 피크 차이나 또 하나가 그 중간중간 요소에 보면 이제 그 중국의 어떤 금융 시장을 공격해서 자산 시장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어떤 내수를 통해서 경제를 키우는 게 소득 효과나 자산 효과에 의존하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나타나는 위기를 역이용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이제 금융 공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책에서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가정인데 시나리오인데 제가 이제 책에서는 이제 이걸 왜 이 이야기를 들고 나왔냐면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중국의 네. 입장에서는 전쟁을 하지 않고 봉쇄만 해도 충분히 효과를 얻는데 그러면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중국이 그러한 전략을 쓰기 전에 즉 봉쇄를 해서 친중 정부를 세워서 중국이 이득을 얻기 전에 중국을 공격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제가 뭐 하나의 시나리오로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책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기보다 먼저 미국은 중국을 공격한다. 그런데 전쟁은 못 하는 거죠. 군사적 전쟁. 그러면 그러니까 미국 아까 언급하셨듯이 중국의 어떤 이유 자신들의 그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대만을 공격하는 그 상황이 올 것 같다 하면은 미국이 먼저 선제 공격을 이 경제 쪽으로 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지금 저는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오피셜한 건 아니지만 미국이 지금 반도체 자립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말 그대로 첨단 반도체의 그러니까 4차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체적인 역량을 기르기 위한 것, 그것과 파생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반도체를 다 미국에서 자체 생산하는 것은 우월한 전략이 아니다. 왜냐하면 엔드단에 있는 미국의 모든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를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국은 첨단 반도체 쪽에서만 자립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이유는 이건 이제 뭐 공식적으로는 아닌데 심정적으로 보면 제가 그런 겁니다.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만이 TSMC가 미국이 중국을 반도체 제재를 하는 거나 뭐 이런 것에서 동참하지 않고 혹은 거꾸로 중국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갖는 거죠. 왜냐하면 TSMC 입장에서 보면 미국도 큰 시장이지만 앞으로 중국이 훨씬 더 큰 시장이거든요. 네, 비즈니스적으로만 본다면.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에 지금과 전혀 반대되는 지금은 TSMC가 대만이 미국 쪽에 있지만 오히려 거꾸로 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역공을 받을 수도 있죠. 그게 사실은 저는 두려울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미국이 자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4차 산업혁명의 이런 모든 미래 산업과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네. 이제 그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두려운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포위했을 때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안 들어들어 앞으로 2024년, 2028년, 2032년 뭐 10년 때 한 세 번 정도의 선거가 있는데 그 선거에 정권이 바뀌는 거죠. 미국이 이제 그다음 두려워하는 게 앞으로 있을 뭐 10년 동안 세 번의 선거에서 정권이 바뀌는 거죠. 친중 정부로. 이제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제 곤욕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되죠.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미국이 중국의 힘을 약화시키는 그런 전략이죠. 그게 이제 중국보다 먼저 미국이 중국을 치는 거죠.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군사 전쟁은 안 되는 거고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기술 전쟁을 하고 있죠. 경제적 제재는 하고 있죠. 여기에 플러스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금융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금융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미국이 왜 중국 기업을 제재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기업은 네. 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기업, 뭐 국영기업 포함해서요. 네. 두 번째로는 중국 인민이 민간 기업이죠.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 합작하는 기업 이렇게 세 가지로 그룹을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중국 직간접적으로 중국 공산당 정치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실제적인 소유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들입니다. 이제 그런 기업들은 전부 다 그 정치 혹은 공산당과 연결이 돼 있죠. 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중국 입장에서는 기업을 제재한다는 것은 그런 정치인들 공산당의 돈줄을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제재가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계속 오래되면 그들의 뭐라 올까요? 그들의 어떤 경제적인 역량 혹은 기반들이 계속 흔들리는 거죠. 그게 이제 길게 되면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홍콩을 얘기했는데 홍콩을 때리게 되면 중국의 역시 금융산업 그것도 공산당과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홍콩 같은 경우는 중국의 태자당의 어떤 그 돈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기업을 때리고 뭐 중국의 자산시장을 어떤 금융 공격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조금 더 큰 범위에서 보면 중국의 정치적인 어떤 그 분열 혹은 정치적인 어떤 그 반목 혼란 뭐 이런 것들을 유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기에 그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자유태한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외부의 그 환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영향력이 없다. 왜냐하면 중국이 그냥 딱 묶어버리면 되니까 네네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뭐 그거는 이제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충분히 그렇게 가능하고 그렇지만 이 말은 영향이 전혀 없다. 이거는 또 아니죠. 왜냐하면 그게 치명타는 줄 수 없지만 왜냐하면. 그런 공격, 일본 같은 경우는 과거에 1990년대 같은 경우는 그런 공격이 치명적이었습니다. 네. 뭐 구소련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치명적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치명적이지 않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네. 라는 거죠. 네. 네. 근데 이 미국의 그 전쟁 시나리오 관련해서 마지막 단추가 사우디아라비아, 뭐 러시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아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이제 미국과 사우디가 지금 관계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앞으로 이 조 바이든 정부 혹은 민주당 정부가 끝나고 그 다음 공화당 정부로 들어서면 사우디와 관계가 급속도로 회복될 것이다. 이제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 회복시키지 않게 되면 사우디가 미국과의 관계 계속 소원해주고 페트로 달러를 만약에 최악의 경우 페트로 달러를 폐기한다라는. 그런 어떤 그 선언을 하게 되면 중국과 싸우기도 전에 미국의 패권이 붕괴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사우디에 대해서 어떤 그 전략적인 어떤 전환을 앞으로 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사우디를 제가 언급한 거죠. 네. 그렇다면 이 미중 패권 전쟁 어쨌건 이제 결말은 있겠죠. 그 시기가 언제냐의 문제지. 네네. 일반적으로는 나중에 결국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이 뭐 이기지 않겠냐라고 보는 분들도 많긴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걸 과연 미국이 두고만 보겠냐? 그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걸 눌러앉히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만만치 않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많은 분들이 패권 전쟁을 생각할 때 경제가 뛰어넘으면 그래서 중국의 명목 GDP가 미국을 추월하면 패권국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이 패권국이라는 것은 단순히 경제력이 커져서 많이 되는 게 아니죠. 패권이 되려면 글로벌 사회에서 일어날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책임감을 가지고 혹은 질서를 유지한다든지 혹은 여러 조종자 역할을 해야 되고 그것 외에도 뭐 군사적인 측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산업의 어떤 질서 표준을 유도해가고 이렇게 복잡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중국 경제가 많은 사람들이 중국 경제가 언제 미국 중국 경제 규모가 그래서 명목 GDP가 언제 미국을 추월하느냐를 가지고 중국이 미국을 추월해서 패권국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시점을 가늠하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가 피크 차이나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중국의 경제가 계속 규모가 커지긴 하겠지만 중국 내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성장의 한계 요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그냥 중국은 제가 보기에 패권 국가로 가기보다는 그냥 제2위 국가에서 좋은 거대한 시장으로 오래 가는 것이 훨씬 더 현실 가능한 그런 어떤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요. 미국이 제가 이제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미국이 패권국인데 우리가 지금 미국이 패권국이 되기 이전에 패권 국가가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이 패권을 꽤 오랫동안 지배를 했거든요. 근데 미국이 언제부터 패권국이 됐냐면 이 1,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부터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GDP가 영국을 추월한 것은 훨씬 더 그 이전이었어요. 산업에서도 예를 들면 산업혁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혹은 그 당시로 보면 이제 미래산업이죠. 이걸 또 주도해가고 시장을 계속 주도해가고 하는 부분도 혹은 군사력에서 앞서가는 것도 그런 것도 역시 예, 그 1,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미국이 앞섰던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영국이 미국의 GDP도 추월당하고 군사력도 약화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국에게 이제 그 밀렸지만 끝까지 패권국을 내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패권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제가 뭐라고 하냐면 옥세화 같은 게 이제 기축통화죠. 제1, 네. 기축통화를 내놓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언제 내놨냐면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유럽이 완전히 쑥대밭이 돼서 이젠 도저히 미국의 손을 빌리지 않고는 미국의 경제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유럽이 재건되기 굉장히 힘든 상황에 갔을 때 어쩔 수 없이 내놨고요. 그 이후에도 중동에게 철수한 중동 어떤 지배력에서 철수한 것도 훨씬 더 그 이후에 철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패권은 단순하게 경제가 좀 넘어섰다고 해서 혹은 군사력이 어느 정도 왔다고 해서 어떤 산업 특정한 영역에서 조금 더 앞서갔다고 해서 절대로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말은 이렇게 말해야 조금 더 직설적이 같은데요. 패권 중국이 패권국이 되려면요. 미국이 패권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지 전까지는 결국 가져갈 수 없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뺏어야 되겠죠. 그러면 전쟁을 해야 되겠죠. 그럼 전쟁을 하면 둘 다 패권국에서 물려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국이 단기간에 저는 그렇게 최소한 단기간에 어떤 분들은 또 요새 또 한 10년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단기간에 패권국이 제1 패권국으로 올라서는 것은 그런 미래는 결코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패권국이 넘어가는 기본적으로 과거 역사로 봤을 때 네, 전쟁을 해서 지거나 아니면 스스로 내놓거나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미국도 아 이제 우리가 그냥 이걸 놓는 게 이걸 지키려고 들어가는 힘과 노력과 비용, 시간 이런 것에 따지느니 그렇죠. 그냥 포기하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더 이익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패권국이 되려면 단순히 경제력만 있어야 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전 세계 군대를 파견하고 거기에 비용을 지출하고 그 재정을 다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국가 부채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감당하라고 제1기축통화를 주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우리나라가 운영이 안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걸 포기하는 게 낫겠다. 너가 이쪽 맡아. 그렇죠. 그리고는 폐기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부채를 제로에서 하고 우리는 그냥 제2기축통화해서 그냥 다시 경제를 이루게 하겠다. 그럼 부채를 다 탕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 살 길을 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패권국에서 지위를 놓는 겁니다. 이게 스스로 돼야 돼만이 가능한 거죠. 알겠습니다. 네네. 네. 워낙 그 보니까 FBI도 그렇고 CIA도 그렇고 어떤 특정 사안들에 대해서 여러 그 미래학자라든가 이런 통찰력이 있으신 분들에게 시나리오를 네네. 가능한 여러 가지를 짜서 거기에서 이제 뭔가 힌트를 얻고 아이디어를 그렇죠. 얻어서 이제 뭔가 대안을 만들고 하는 것을 좀 봤는데 네 그런 차원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가능성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데서 혹은 전체 세계 경제, 거시 경제를 바라보는 측면에서 뭔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꼭지점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변곡점들 이런 변곡점, 것들이 좀 보이네요. 그렇죠. 변곡점 그리고 새로운 관점.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미래 예측은 뭐 예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어떤 시나리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를 좀 생각해 보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좀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50 미중 패권전쟁과 세계경제 시나리오, 네, 책의 저자시죠. 최임식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